스텐 후라이팬에 대해서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산다라면 한번 이런 상품을 사겠다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이버에 스텐 후라이팬을 치면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판매가 잘 되는 제품, 리뷰가 좋은 제품들 이런 게 우선순위 나오기 때문에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만 보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스텐팬은 첫 번째는 노코팅된 스텐 후라이팬에서도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텐 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. 근데 스텐팬에 요리해보시고 아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코팅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 역시도 스텐팬보다는 코팅팬이 사용하기 너무 편해가지고 코팅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스텐팬 치면 코팅된 팬보다는 스텐팬이 많이 나오니까 스텐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셰프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후라이팬에도 카퍼가 들어가 있는 구리가 들어가 있는 팬도 있고 그냥 스텐으로 된 팬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냄비 같은 경우는 열 보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뭐 나름 비싸더라도 카퍼가 들어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후라이팬은 사실 요리를 팬에다 하기 때문에 카퍼가 들어가는 게 좋냐 뭐 이렇게 따진다라면 굳이 저는 카퍼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아도 두께라든지 재질 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 정도만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베스트 상품은 카퍼보다는 일반 그 통호중 제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316이네요. 28 기준으로 했을 때 119,000원. 가격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. 그리고 카퍼가 들어간 제품은 한 14만원 정도 하네요.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28cm니까 이렇게 보면은 119,000원 정도.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. 여기 보시면 재질이 316에다가 두께가 3.5T입니다. 3.5T면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게 파는 팬들은 한 2.5T, 2.3T, 더 얇은 거는 뭐 2.0T, 더 얇은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다 2.5T 이하로 돼 있는데 셰프인 같은 경우는 3.5T에다가 316 스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. 뭐 제품의 퀄러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이따가 말씀드린 한인 스텐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더 좋은 걸 한번 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셰프인 후라이팬도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. 리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리뷰를 보는 이유는 이 제품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코팅된 후라이팬을 사용하실 때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.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쭉 볼게요. 기름 얼룩대가 식초에 담가도 안 되고 베이킹소다로도 잘 안 닦인다. 스텐팬은 진짜 말 그대로 노코팅된 팬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 이 벽면이든 바닥면이든 이렇게 음식이 들러붙거든요. 또 깨끗이 뭐 세척을 해야 돼요. 노코팅팬은 건강상에 좀 좋다고 하는데 이런 사용상에 뭐 요리하기도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관리하는 데도 손이 많이 갑니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보면은 기름을 충분히 둘렀는데도 매번 둘러붙는다. 이거는 스텐팬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코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스텐 후라이팬을 사용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사용해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코팅팬 사용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쭉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게 3.5T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. 좋은 제품을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셰프인 제품도 있지만 한인 스테인리스에서 올5 통5중 프라이팬이라고 있습니다. 아까 316 스텐으로 3.5T 했을 때 거의 한 11만원대였는데 이 제품은 28cm를 기준으로 한 38,000원이죠. 4만원 채 안 되죠.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리뷰도 한 26,000개 정도 달려있고요. 스펙은 제가 한인 스테인리스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두께가 2.3T에서 2.5T 사이입니다. 그래서 28은 아마 2.5T로 되어 있습니다. 두께 차이가 한 1T 정도 나죠. 그리고 이 제품은 304 통5중 제품이고요. 무게감은 이게 확실히 좀 덜 가겠죠. 여기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요 요리가 잘 안 된다든지 요거는 뭐 평판 작업이 잘 안 된 것 같네요. 요런 거는 빈 용기를 가열했을 때 팬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. 팽이처럼 이렇게 빙빙빙이 도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는 메이커사에 전화하면은 평판 작업 우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두꺼운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꼭 얇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빈 용기에 특히 인덕션에 세게 가열하면은 이 배불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빈 용기를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덕션에 사용 가능하긴 하는데 기름에 눌러붙어 음식이 잘 달라붙는다. 아까도 똑같죠. 셰프인 제품하고 똑같습니다. 스테인리스에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나 동일합니다.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. 쿠팡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보다는 네이버에 있는 이 제품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핸들이 잡기가 좀 이게 더 편하거든요. 쿠팡에 있는 제품은 이게 아마 와이어 핸들로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보다는 네이버에 있는 이 핸들이 좀 편하다 사용하기에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은 것 같고요. 아까도 얘기
얘기했듯이 아 나는 그냥 편하고 세척도 좋고 요리하는 데는 편리성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알텐바우 제품이 가장 압도적입니다.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고르는 법은 뭐 가장 저렴한 거를 구매하셔도 되긴 되는데 요즘에 공동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상을 구매하는 거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이제 공동구매하는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스불을 좀 뜨신 분들은 이런 통우준 제품을 좀 권해드리고요. 디펀더스라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보다는 공동구매할 때 아마 찾으시면은 5만원대 이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. 요 제품은 아까 통우중 제품보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닥을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바닥을 6T 보통 셰프인 같은 경우는 3.5T거든요 두꺼워도. 근데 이건 바닥만 6T 굉장히 두껍죠. 바닥을 좀 두껍게 만들고 옆면은 좀 얕습니다. 대신 그래서 요런 제품이 임팩트 또는 브레이징 뭐 요런 제품이 여러가지 있는데 임팩트 공법이 괜찮습니다. 바닥을 두껍게 만든 제품 요런 경우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에 좀 좋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텐펜은 코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나는 어디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. 요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그냥 코팅펜을 사용하시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텐펜을 고르시는데 가성비가 좋은 부분은 한일 제품이 좀 좋고요. 그래도 좀 좋은 프라이팬을 한번 써보시겠다 하는 거는 셰프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